이번에 제가 로퍼를 사려고 미우미우에 가니까 내가 찾던 핏에 쇼코트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. 얘는 이 쇼코트 하나가 700만 원이에요. 결국에 이렇게 살 거였으면 진작에 살 걸 그랬어. 로퍼 너무 귀엽죠, 여러분? 너무 귀여워. 이거 코트 완전 성공적.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. 너무 내 다리가 안 예뻐 보이는 핏인 것 같아. 첫 언박싱부터 이래버린다고? 로키야! 응, 이거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이시나요? 진짜 너무 힘들다. 제가 이번에 여러분 미국 여행에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요. 그동안에 택배가 꽤나 많이 쌓인 거예요. 뭔가 이번에는 너무 이게 심하니까 택배를 그냥 정리하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, 뭔가. 그래서 컨텐츠라도 뽑아보자 해가지고 난생 첫 택배깡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다들 근데 일단은 택배깡 영상 어떻게 찍으시죠? 저 이거 정리하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? 일단 가볍게 여기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부터 한번 까볼까요? 그냥 냅다 까면 되는 거겠죠? 그 와중에 고구마 계속 박스 들어가고 있어. 로키야! 응, 요거다. 일단은 밀리언코르라는 곳에서 제가 스키니진을 샀어요.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뭔가 스키니진이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. 약간 쇼패딩에다가 스키니진 입고 어그 짧은 거 딱 신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스키니진을 엄청 찾고 있었는데 좀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찾아보는데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그나마 마음에 드는 바지를 또 찾아서 구매를 했거든요. 너무 타이트하게 레깅스 같은 그런 핏이 나오기 싫어서 미디움 사이즈를 또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완전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정말 찐 블랙 스키니진. 되게 지금 닭다리 핏 같지 않아요? 저는 이 밑단이 조금 일자로 뚝 떨어지는 그런 바지를 원한 건데 지금 보면 미디움으로 구매해서 이 위에 여기까지는 되게 널널하고 종아리랑 발목까지는 엄청 타이트하게 붙어서 너무 내 다리가 안 예뻐 보이는 핏인 것 같아. 첫 언박싱부터 이래버린다고? 근데 그건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입었을 때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되게 편하고 밴딩이 좀 이렇게 널널하게 돼 있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? 너무 벨붕이야.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교복 줄여 입던 핏 같은 느낌이에요. 일단은 근데 뭐 아까우니까 나중에 한번 입어서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는 제가 워머를 구매를 했어요. 여기는 약간 양말이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원래 짧은 치마 같은 걸 잘 안 입거든요. 근데 오히려 뭔가 겨울이 되면서 위에는 좀 박시하게 입고 밑에는 완전 짧게 입은 다음에 스타킹 얇은 거 신어주고 그 다음에 좀 널널한 양말을 신고 로퍼를 신어주는 그 코디에 살짝 꽂혔단 말이죠. 양말을 또 찾아보다가 이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레이지래요, 그레이지. 약간 베이지랑 그레이의 그런 좀 사이 같은 컬러인가 봐요. 그거랑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. 이게 또 양말마다 살짝 그 원단이랑 좀 길이감이랑 이런 두께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내 다리 모양이 되게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발목 부분을 조금 루즈하게 잡아주면서 워머 같은 느낌이 나지만 워머처럼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양말을 또 찾고 있긴 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연보라 컬러로 포인트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. 블랙에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. 내 발등을 누가 보겠냐 하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여기다가 이제 워머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여기다가 어그 짧은 거 딱 신어주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양말은 완전 성공적인데? 오, 양말 완전 너무 만족. 그 다음은 슬랙스인 것 같아요. 시아주 브랜드의 슬랙스를 샀고 제가 예전에 여기서 가죽 자켓을 구매를 했었는데 가격대도 막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질이 되게 좋아서 진짜 주구장창 오랫동안 입을 수 있더라고요. 이 슬랙스 자체가 그냥 아방하게 나왔나 봐요. S인데도 허리를 딱 잡아주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. 조금 널널한 느낌이고 되게 도톰한 느낌이 딱 들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여름에는 못 입을 것 같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입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봄, 가을, 겨울 이렇게. 그리고 핏 자체는 미디 길이가 되게 긴 편인데 이 정도까지 길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사이즈를 맞게 입는다면 요렇게 딱 떨어져야 정상이긴 하거든요. 근데 S 사이즈인데 이만큼 남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입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핏입니다. 엄청 만족까지는 아닌데 그냥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시아주에서 슬랙스를 제가 두 개를 시켰거든요. 기모 슬랙스를 또 하나 시켰어요. 근데 제 생각에 시아주 브랜드의 무드 자체가
그냥 막 엄청나게 타이트한 걸 추구하진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여기 시아즈 올라와 있는 옷들도 보면 멋스러운 느낌? 그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. 에센셜 윈턱 기모 슬랙스 차콜 컬러. 이것도 S 사이즈고 얘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따뜻한 울 소재의 슬랙스거든요. 와 근데 이거 너무 따뜻하다. 와 이거 너무 따뜻하다 진짜. 안에 기모예요. 여기가 완전 따뜻한 기모예요. 그냥 완전 융 같은 기모거든요. 딱 다리에 닿았을 때 진짜 스타킹 신은 것처럼 부드러워요.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앞부분이 좀 붕 떠서 이렇게 좀 타이트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이런 느낌으로 또 입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기본 티인데 제 친구가 옛날부터 쇼핑몰을 그 친구가 거의 다 운영하다시피 되게 오랫동안 쭉 운영을 해왔던 친구거든요. 근데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모브리스트라는 쇼핑몰을 새로 오픈을 해서 그래도 친구인데 한번 응원해주자 하고 들어갔는데 사심 다 빼고 너무 입고 싶은 그런 기본 티가 있어서 제가 또 두 컬러를 구매를 해왔습니다. 저는 이렇게 베이지랑 브라운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신축성도 되게 좋은데 막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소재도 아니에요. 너무 핏 예쁘지 않아요? 이게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?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이렇게 소매 길게 나온 딱 입으면 엄청 말라 보여요.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죠, 여러분? 이번에는 에이티즈 서울에서 선물 받은 건데 제가 에이티즈 서울의 옷을 정말 좋아하잖아요. 에이티즈 서울에서 진짜 좀 많이 판매됐었던 그 기본 티가 있거든요. 골지 티. 더 핏이랑 이런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더 예쁘게 출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 기본 티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냉큼 받았습니다. 정 컬러를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룩북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핏 자체도 진짜 말라 보이는 핏이라서 되게 만족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오, 너무 예쁜데? 그냥 이 포인트였던 세로줄이랑 그리고 이 골지 라인은 유지가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넥라인이 조금 좀 완만하게 바뀐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 허리 라인을 되게 잘 잡아줘서 예쁘거든요. 그리고 길이감도 어쨌든 좀 있는 편이고 이 팔 길이감도 좀 길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무조건 요거는 여리여리 해보일 수밖에 없는 핏. 너무 예쁘다. 그래서 뭔가 저는 겨울이 되면 무조건 요런 기본 티들을 무조건 많이 쟁여놓는단 말이에요. 겨울에 코디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누즈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니삭스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크림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. 요것도 요렇게 발목 부분이 되게 약간 널널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소재고 그리고 딱 신었을 때 히그 브랜드는 딱 뭔가 탄탄하고 도톰하게 좀 신키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조금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. 근데 그래서 저 히그는 어그나 그런 운동화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는 좀 로퍼 같은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우미우 로퍼를 구매를 했는데 미우미우 로퍼를 제가 진짜 예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사실 막 진짜 100만 원 주고 로퍼 사기도 돈도 너무 아깝고 내가 로퍼 사면 신을까? 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결국에 이렇게 살 거였으면 진작에 살 걸 그랬어. 그 굽이꽃 배색 있는 검정색 그런 로퍼를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신었는데 저랑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. 근데 딱 내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. 요거가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신어봤는데 또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로퍼 너무 귀엽죠, 여러분? 너무 귀여워. 이거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제가 제 사이즈가 원래는 225인데 저는 이거 235를 샀거든요. 10업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로퍼는 좀 커야지 예쁘다고 들었어. 그 다음은 또 쇼핑몰. 이거는 제가 이번에 룩앤민 그 와이드 팬츠 보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갈겼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핏이 너무 예쁜데 이거 끝에를 다 봐야 돼. 제가 이게 약간 구매했던 이유가 일자 와이드 핏의 청바지가 진짜 엄청 많은데 저는 약간 요런 디자인의 팬츠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신박해가지고 바로 너무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리고 살짝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워싱 컬러가 살짝 핑크빛이 돌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지 않은 워싱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허리선부터 일자로 뚝 떨어지는데 이 허벅지 라인은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
저 요런 핏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다음은 아브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번에 제가 너무 잘 입던 아브 조거 팬츠가 끝에 그 스트링이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조거 팬츠를 또 샀거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조거 팬츠 뭐냐고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 아브의 이 조거 팬츠만 있습니다. 일자 트레이닝으로도 착용하기도 좋고 스트링 조여주면 이제 조거 팬츠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는데 얘가 기장감도 되게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조거 팬츠로 착용했을 때 살짝 조거 팬츠 같지 않은 듯한 좀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어그 같은 것도 신어줬을 때 되게 예뻐요.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너무 예쁜 팬츠가 출시가 됐길래 또 그거를 샀거든요. 요거는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또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무릎 중앙쯤에 요런 디테일 포인트가 있어요. 끝나갈 때쯤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. 이거 너무 따뜻해요. 이거 핏 너무 예쁜데? 약간 얘는 좀 끝단이 더 넓게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힙하게 떨어져요. 스트링 조이면 이런 느낌. 일단 엄청 넉넉하고 길어서 얘는 남녀 공용으로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밴딩 자체도 되게 두껍고 넓어서 배에 조여지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뜯어볼게요. 아! 이거는 스타킹!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어버리면 약간 올이 나갈 것 같아서 한번 신어보진 않을게요. 이거 이렇게 신고 검정색 양말 이거 신고 짧은 반바지 입고 코트 딱 입으려고 구매를 한 스타킹. 그리고 박스로 이제 넘어갈게요. 요거는 제가 이미 언박싱을 해가지고 먹고 있는 건데 제 친구 제니베리가 이번에 마켓 오픈을 또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사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방이 있는 그런 음식들 있죠? 그냥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더라고요. 그러면 살이 정말 덜 찐대요. 제가 고칼로리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얘를 먹었는데 정말 돈가스나 이런 진짜 고칼로리 음식들이었거든요? 근데 몸무게가 똑같지도 않고 계속 그냥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얘 때문인지? 아니면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같이 먹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과가 없진 않은 것 같아. 얘가 완전 가루 타입인데 무향의 완전 무맛이에요. 그래서 뿌려도 뿌린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좀 국물류에 딱 그냥 타먹었을 때 정말 아무 느낌 안 나고 엄청 편하더라고요. 이거는 유산균. 그 제 친구 은정이가 엘레나 공구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사고 싶어서 못 기다려가지고 쿠팡으로 샀어요. 제가 또 임신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좀 질건강 관련된 그런 음식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진유산균이고 그리고 요거는 케이스. 너무 귀엽죠 여러분? 케이스랑 요 휴대폰 줄을 샀습니다. 제가 사실은 이걸 왜 케이스를 사게 됐냐면 제가 케이스를 진짜 잘 안 빼거든요.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그냥 생각 없이 케이스를 벗겼는데 제 핸드폰이 하얀색인 거예요. 저는 하얀색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. 제가 너무 하얀색 예쁜 거를 사놓고 이 예쁜 컬러를 너무 못 보고 지금 1년째 쓰고 있다라는 사실에 아 투명 케이스를 사야겠다 하고 보는데 그냥 막 투명한 케이스보다는 좀 이런 예쁜 케이스를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쁜 케이스를 샀습니다. 근데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약간 포인트로 이렇게 실버가 콕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제 이 화이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케이스예요. 요것도 약간 폼 컬러랑 맞춰서 스트랩도 좀 실버랑 진주가 이렇게 좀 섞여있는 걸로. 너무 귀여운데? 잘 샀는데?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헤어 액세서리를 조금 구매를 했거든요. 뭔가 겨울에 또 아이템 될 만한 게 생각보다 좀 모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꾸며보려고 샀어요. 제가 모델컷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끈 포인트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리본 해줘도 예쁠 것 같고 이게 또 두 개가 세트거든요. 그래서 양쪽에다가 약간 히피펌하고 리본 달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본 헤어 집게핀. 침머리여서 이렇게 좀 찝혔을 때 두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하는데 이거 너무 보는데 예뻐서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샀어요. 그리고 이번에 뭔가 제가 좀 잘 산 것 같은 저는 사실 이거 집게핀인 줄 알았는데 실핀이에요. 이렇게 앞머리 깠을 때 이렇게 양쪽에다가 꽂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. 한번 꽂아볼까?
이런 느낌으로 약간 꽂으려고 샀는데 지금 거울이 없어서 너무 이상해. 아, 이걸 먼저 뜯어야겠다. 미유미유에서 이번에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지른 미유미유 코트가 또 있거든요. 제가 반바지를 입었을 때 반바지가 딱 가려지는 기장의 그런 쇼코트를 엄청 찾고 있었어요. 근데 심지어 좀 오버핏이어야 되고 이 로퍼랑 신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려야 돼. 근데 정말 아무리 찾아도 어디를 뒤져도 그런 쇼코트가 절대 없는 거예요. 이번에 제가 로퍼를 사려고 미유미유에 가니까 내가 찾던 핏에 쇼코트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. 코트들은 좀 싸게 주고 샀을 때는 오래 못 입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코트 살 때는 무조건 브랜드에서 비싸게 약간 요런 가치관이어서 대신에 그 외에 모든 옷들은 다 저렴하게 사자 약간 요런 주의거든요. 그래도 그렇지 약간 저는 이만큼 가격의 코트를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얘는 이 쇼코트 하나가 700만 원이에요. 이 코트의 가격을 먼저 들었더라면 입어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거 너무 보고 예뻐가지고 예쁘다고 너무 막 호들갑 떨고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직원분이 가격도 얼마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했는데 700만 원이라고 딱 하시는 거 듣고 약간 표정 관리하면서 막 괜찮네요 약간 하면서 혼자 자기 위로 엄청 했거든요. 근데 속으로 약간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빨리 뛰었어.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싸게 코트를 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년 가까이 계속 매년 그 코트를 입게 되니까 저는 그거에 좀 의미를 두고 사기로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. 근데 핏이 진짜 오버핏이에요. 근데 너무 예쁘죠? 그래서 기장감도 딱 이렇게 허벅지 중간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찾던 핏인 거예요. 이 헤링본 패턴이 너무 유니크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못 살 것 같은... 응? 내가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의 코트여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요것도 미유미유인데 제가 요번에 약간 큰 가방들을 되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 아 코디할 때 좀 예쁜 그런 보부상 가방이 갖고 싶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미유미유 시즌에 그 가방이 너무 예뻐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저랑 잘 맞는 보부상 백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? 솔직히 이건 진짜 예쁘다. 이 암홀 요 너비가 엄청 넓어서 코트 같은 그런 두꺼운 아우터를 입고 이거를 딱 맸을 때도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옆에가 되게 슬림해가지고 그냥 막 보부상 백 같지도 않고 되게 멋스럽단 말이에요. 이거는 그냥 매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바로 샀어. 너무 근데 겨울에 주구장창 진짜 잘 들 것 같아. 그리고 이번에는 NU에서 구매한 반바지거든요. 근데 제가 바로 이런 반바지를 정말 사려고 엄청나게 찾아다녔는데 뭔가 면 팬츠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을 찾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보다가 이게 있길래 바로 구매를 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양말보다는 검정색 양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반바지 너무 귀여워. 겨울에도 주구장창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번에는 다이애그널에서 구매한 비니인데 요게 지금 뒤집어져 있고 응? 뭐야? 아 여러분! 아 나 진짜 나 다이애그널 사이트에서 이 모자에 이 리본이 달려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리본이 달려서 오는 비니인 줄 알고 산 거거든요? 상세컷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달린 검정 비니예요. 와 나 진짜 어이없네. 실패했어.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. 원래 얘가 이렇게 다 내려서 쓰는 비니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앙고라 소재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쓰면 약간 눈이 간지러워요. 이런 지금 같은 메이크업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코트!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코트를 사고 싶었거든요? 그래서 막 엄청 찾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너무 귀여운 코트가 눈에 들어와서 일단 귀여운 코트를 먼저 샀습니다. 약간 아방하게 떨어지는 이런 쇼코트인데 지금 입은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얘가 또 이렇게 허리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거든요? 그래서 딱 묶었을 때 약간 쇼트렌치 같은 느낌의 그런 핏인 것 같아. 이게 소재가 그냥 울이 아니라 앙고라랑 실크가 섞인 울이래요. 그래서 그냥 울 코트보다 훨씬 안 무겁고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. 그냥 이 앙고라 같은 촉감이네. 이런 류의 코트는 내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트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
제가 아마도 워머 귀여운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길거든요?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접어가지고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내 다리를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인 게 보통 워머가 그냥 일자로 또 끊기는 그런 워머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얘는 이 발목 떨어지는 이 부분에 좀 벌어져 있어요.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 위에를 딱 덮을 수 있게끔? 그래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약간 올려서 연출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내려서 연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운동화에다가 신으려고 샀어요. 너무 귀엽죠? 어? 내가 아디다스 산발을 샀었나? 헉, 너무 귀여워! 이거 선물 받은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이거 약간 내가 아까 보여준 양말이랑 너무 찰떡인데? 아디다스에서 카시나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약간 봄을 테마로 해가지고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. 이게 실제로 보면 완전 생화이트에 가까운 요 가죽에다가 대비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이렇게 딱 덧대어가지고 포인트를 딱 줬거든요. 근데 여기에 군데군데 약간 아이보리빛이랑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뒤꿈치 쪽에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예쁜데? 제가 아디다스 요 산발을 몇 번 구매를 했는데 가젤이랑 다 실패를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종아리가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신발은 약간 좀 좁게 나오는 그런 신발이라서 발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같이 약간 하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10 사이즈를 업하세요. 그래야지 좀 균형이 맞아 보이면서 사이즈가 딱 예뻐 보이거든요. 그리고 뭔가 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. 요거는 성범이가 사준 선물일 것 같은데 신발 사진 보일 때마다 범이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엄청나게 보냈는데 범이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살로몬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예쁜데 약간 유행을 내가 약간 좀 늦게 입문하는 느낌이라서 살로몬을 끝까지 흐린 눈하고 안 샀거든요.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 돈으로 사기가 너무 아까워요.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범이한테 계속 끊임없이 보냈는데 범이가 이런 실버를 사줬어요. 사실 저는 화이트를 사달라고 보냈거든요. 근데 범이가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실버를 사줬어요.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또 235를 신고 싶었는데 전국에 235가 품절이래요. 그래가지고 요 230 사이즈 살로몬 실버를 받았는데 어머 너무 예쁘잖아. 너무 예쁜데? 사이즈 딱인데요? 저 또 요런 투박한 신발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고마워. 진짜 예쁘다. 자, 얼마 안 남았어. 근데 이번에 옷도 귀여워요. 이거는 진짜 내가 시킨 지 꽤 됐는데 제가 이번에 헤더먼트 윈터 그 컬렉션 나온 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. 요 약간 깔깔이 같은 패딩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또 요런 류의 좀 화이트 계열의 패딩은 또 없어서 그냥 진짜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약간 꾸밀 때 진짜 많이 입게 될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그리고 헤더먼트 옷이 진짜 좋은 게 원단의 이 질도 너무 좋고 약간 디자인도 어쨌든 엄청 트렌디하게 잘하잖아요. 그래서 이 헤더먼트 옷들은 정말 옷장에다가 넣어놓으면 진짜 옷장 정리할 때 못 버리겠어요. 트렌디하지만 유행도 안 타는 그런 스타일들이어서 그냥 두고두고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. 이게 패턴도 너무 귀여운데 여기에 헤더먼트 로고가 포인트로 또 들어가 있어서 귀여워 귀여워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골프 칠 때 입으려고 구매한 패딩 치마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얘는 막 엄청 빵빵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퐁신한? 약간 좀 이불 같은 느낌? 그래서 얘는 딱 착용했을 때 뭔가 다리가 너무 얇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검정 색깔 얇은 양말 신고 운동화 신었을 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 허리 부분에 스트링으로 돼 있어서 사이즈 조절하기에도 진짜 부담 없이 진짜 편할 것 같고 여기 한번 또 스트링으로 끊어져가지고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막 엄청 두껍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겨울에만 입는 게 아니라 봄 돼서도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컬러는 차콜인데 얘가 소재 자체가 되게 사틴처럼 빛에 약간 반사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서 좀 착용했을 때 기본 티랑 같이 입었을 때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얘도 정말 만족, 완전 만족. 또 헤더먼트가 가디건 맛집이잖아요.
제가 또 테디 가디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얇은 가디건을 또 구매를 하고 싶어서 약간 앙고라 소재의 아주아주 아주 얇은 가디건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얘는 크롭 기장이에요. 요 정도의 기장감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단추를 다 풀고 완전 볼레로처럼 원피스 위에다가 그냥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? 근데 이거 너무 컬러 예쁘죠?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죠, 컬러? 이렇게 안에 그냥 브라탑 같은 거 딱 보여지게 입고 요거 딱 입고 청바지 딱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, 힙하고. 너무 예뻐. 털 빠짐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. 내가 검정 옷 입고 입었는데도. 맞죠? 저 이 부츠는 약간 꽤 오래 기다린 것 같거든요? 마리링고라는 브랜드에서 부츠를 샀는데 딱 벗겨 올라오는 부츠는 많은데 약간 요런 바이커 부츠 있죠? 요런 바이커 부츠 블랙을 갖고 싶은 거예요. 딱 알맞은 길이를 샀어요. 근데 얘가 엄청 비싸거든요? 30만 원인데 솔직히 신발 30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잖아. 근데 너무 흐물흐물한데 이게 왜 흐물흐물할까요? 잠깐만 이게 무슨 소재일까? 아 비쌀만 하네. 소가죽이래요. 아 그래서 흐물흐물한 거였어. 딱 저는 여기까지 무릎 아래까지 딱 내려오는 이런 바이커 부츠가 너무 필요했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후회되는 게 230 사이즈를 샀는데 35 사이즈를 샀어야 됐어. 지금 양말 안 신고 신었는데 좀 딱 맞거든요? 무조건 겨울 신발은 10업 크게 사는 걸로 항상 기억하기.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너무 입고 싶어서 구매한 치마입니다. 근데 약간 독특한 게 이 밑단이 되게 약간 호박 치마처럼 뭔지 알죠? 마무리감이 되게 뽕실한 이런 느낌. 이렇게 입고 사실 저는 여기다가 후드티나 맨투맨 같은 거 입으려고 샀어요.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핏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근데 더티스 옷이 전체적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다 예쁜데 배송이 진짜 느렸었던 걸로 기억해요. 매번 살 때마다. 이제 두 박스 남았다. 얼른 이거 하고 잘래.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핏의 그런 코트를 찾고 있었다고 했잖아요. 진짜 한 3시간 동안 뒤졌거든요, 계속? 근데 그러다가 좀 예쁜 거를 발견을 했어요. 일단 제가 이 코트를 살 때 조건이 이 어깨 라인이 일자로 뚝 떨어지는데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거. 딱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카라가 넓고 긴 거. 그리고 허리 부분이 일자로 약간 슬림하게 떨어지는 거 요거를 다 봤거든요. 근데 이게 그나마 약간 내가 원하는 그런 코트더라고. 이거 226,800원에 구매했어요. 근데 그 가격에 비해 소재가 정말 생각보다 진짜 좋고 얘가 울이 90%가 들어갔는데도 막 엄청 무거운 느낌이 없거든요? 그리고 울 코트는 원래 만지면 되게 거칠거칠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얘는 딱 만지면 울 코트 아닌 것 같은데?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거든요? 오! 예쁜데요? 딱 뭔가 이제 요즘 날씨에 결혼식 갈 때 딱 입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이렇게 딱 그냥 있으면 일자로 뚝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허리에 묶는 게 또 따로 와가지고 묶으면 약간 좀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 이렇게. 오 너무 예쁜데? 이거 코트 완전 성공적.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. 이렇게 다 잠궈도 핏이 되게 예뻐요. 코트 진짜 잘 샀다. 딱 안에 옷을 껴입었을 때도 막 활동할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아, 핏 너무 예쁜데? 아, 그래 이거는 진짜 보여줘야 된다. 제가 세이스라라는 브랜드에서 무스탕 코트를 샀어요. 근데 무스탕 코트 화이트를 샀는데 그 화이트가 만족도가 제가 너무 높은 거예요. 핏도 진짜 예쁘고 엄청 따뜻한데 리버시블이라서 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입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컬러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. 요거는 약간 겨자 같은 컬러인데 베이지 컬러거든요?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털은 베이지인데 이 겉에는 조금 노란기가 도는 느낌? 일단은 원래대로 무스탕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? 엄청 따뜻해요. 그래서 약간 시중에 없는 그런 무스탕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완전 스키니하게 밑에 좀 입고 어그 신어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이 뽀글이가 너무 예뻤어. 이렇게 뽀글이로 입는데 이렇게 다 잠궈서 입으면 너무 귀여워요. 진짜 귀엽죠, 여러분?
여러분 제가 찍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훌쩍 이렇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일단은 이 뒤에 남은 거 저 혼자 까도록 할게요. 너무너무 힘들어요. 지금 초토화됐어요, 여기가. 어쨌든 여러분 언박싱 영상 잘 봐주셨나요? 재밌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살짝 걱정되거든요. 제가 중간에 마이크도 빼먹고 지금 조명도 약간 지금 막 우당탕탕이고 이래가지고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쓸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안녕.